2018년 8월 11일 새벽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제9공구 인천 신항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출나가는 컨테이너 야적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가 그 안에 꽉 이제 쌓여 있는 거죠. 쓰레기가 이제 뒤섞여다 보니까 썩잖아요. 썩고 산화되고 이제 자연발화로 해서 저희도 수시로 거기를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네. 근데 화재가 나서 연락이 와서 현장을 가봤더니 무려 5천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음자 형태의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싸인 이곳은 사실 국유지였습니다. 쓰레기장도 아닌 이곳에 폐기물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이건 폐어구인데 폐그물. 폐그물. 네, 폐어구, 어망. 이쪽은 생활 폐기물 또는 그 농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게 수명이 다 되면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일부 섞여 있는 것 같고. 재활용도 되지 않는 폐기물을 왜 이곳에 모아둔 걸까요? 만 톤을 실어서 베트남 공장에서 거기서 그걸 폐비닐을 갖고서 기름을 짜내요. 자원화 한다는 거죠. 석유 화학 추출물이나 본인들은 가져오면 거기서 자원화 시킬 수 있다고. 31년 경력의 폐기물 업체 사장님은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출용 컨테이너 안에도 버젓이 폐기물은 있었습니다. 재활용이라고 만약에 수출한다는 것은 이건 범죄 행위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로 폐기물이 불법 수출된 것입니다. 컨테이너 한가득 쓰레기뿐이었습니다. I was shocked.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이번 홀더에 남아 있는 오리지널 레진백 중에서 샘플링 시작하겠습니다. Go ahead, please. 재활용으로 위장한 폐기물. 그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불법 쓰레기 수출국 코리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숨어있던 검은 뒷거래의 진실.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안 나가봤어 같은 이상 바르고 난 바수라. 대한민국이 저질렀던 불법 쓰레기 수출의 민낯이 드러납니다.